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찾아뵙던 마켓리더. 오늘은 그야말로 특집이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2500포인트를 훌쩍 올라서는 우리 국내 증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미 대선 전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뭐 불확실성 요인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조금은 걱정을 하는 듯 했으나 뭐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려도 시장은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런 와중인데요. 한번 시장의 속살까지 한번 건드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 상승미소 이명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좋아지셨어요. 장 좋아지니까 얼굴도 좋아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넘치는 유동성과 바이든 효과, 시장 기대, 네,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박스피 탈피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인데요. 자, 주식시장 관심은 어디에?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저 브레이크가 없어요, 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 좌우지간 미 대선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블루웨이브가 증시에는 좀 안 좋을 거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도 있네. 네. 또 코로나가 이러다가 한 번 더 뭐 더블디 무리가 있네.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근데 11월 4일부터 모든 게 다 돌아버렸고 우리는 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예.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대선 전후에서 한번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대선 전에 이미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내렸죠. 네, 사실 네. 내렸고 그 대선 후의 불확실성 방금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코로나 그다음에 뭐 이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네. 아직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조지아주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 미국의 그렇죠 위에. 조지아주의 상원 두석 조지아주가 아니라 저 위에 조지아주 대통령 아 예 상원 의원 두석이 일요일 날 결선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을 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그 표현이 뭐 대체할 예. 만한 표현이 없으니까 불복. 예. 어제 사실 일요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어요. 바이든 당신이 이겼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겼다고 했지만 부정선거라 나는 승복 못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는데 네.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은 싫어하는 것 같다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시장이 트럼프 예. 대통령을 싫어한다? 예.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끝났으니까 조용히 나가달라.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당신이 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나 물러날 때까지 상승으로 가겠다. 이렇게 다시 선언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신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으로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미국 증시가 출렁일 수 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더 올라버렸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다음날 금요일에 그 재료로 중국 주식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런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상승시켜버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일단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앞에서 이미 세 가지 주제를 보여드렸던 건데 외부 효과죠. 외부?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운동의 제일 법칙의 관성의 효과인데 네. 관성의 효과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사물은 한 방향으로 같은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네. 운동의 제일 법칙인데 반대로 외부의 힘이 작동한다면 그동안 흐르던 흐름과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예. 네. 그래서 보면 외부의 힘이 뭐냐? 첫 번째는 뭐 바이든 건 이미 어디서나 얘기했던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백신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난주 월요일에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유해성이 90% 이상이다라고 냈지만 시장 한쪽에서는 그거 샘플링이 너무 적다. 네, 90여 명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백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추정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보면 페이스 1A, 1B를 해가지고 그 페이스 1, 1단계, 페이스 2, 2단계, 3단계, 총 4단계로 나눴는데 페이스 A와 1A와 1B를 1월에서 3월입니다. 즉 저 단계에서는 약 4,500만 개의 백신이 미국 내에 분배될 것이다 라고 그랬고요. 예. 2단계는 4월로 왔습니다. 예. 4월에는 약 1억 500만 개 백신. 그 다음에 3단계는 5월로 왔는데요. 5월과 6월 사이로 왔는데 1억 4천만 개의 백신이 미국 내에 공급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동네 금원가게가 아닌 이상 백신을 이렇게 배포될 것이다 라고 이런 리포트를 냈다는 얘기는 백신 개발을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러왔던 지난 약 10개월간 억눌러왔던 게 뭐냐면 이 코로나 19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는 이미 3월 확진자보다는 더 늘어났지만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3개월 내지 6개월을 항상 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뭐 코로나가 11월, 12월에 뭐 세컨드 펀더메이라 할지라도 이런 1월부터 백신이 나온다는 것을 투자은행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요새는 뭐 대통령도 언론이 정해주고 백신도 과학자들이나 제약회사가 아니고 투자은행들이 정해줘요. 뭐 그런 세상이 되긴 됐는데 네. 그래요. 뭐 백신은 사실 우리 같은 저도 문송하다 그런 소리 가끔 하는데 문과라서 참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문과 출신들. 네. 그렇지만 그 원리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백신을 만드는 원리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유효성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을 두고 확인할 수밖에 없고 백신이 당장 맞아서 죽지 않을 정도 같으면은 일단 투여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는 아직 겁나서 못 맞겠다 백신 접종 못 하겠다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 뭐 기저질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서 백신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뭐 이 제기는 안 합니다. 예. 그런데 화이자가 왜 이렇게 못 올라요? 아니 백신 만든 회사 주가가 왜 못 오르냐고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날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그렇죠. 원리상 화이자는 기본적으로 그 주식 시세 차트를 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기 오중 무거우면 다우에서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보면 화이자보다는 바이오엔테크의 주가를 보면 네. 백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거든요. 체감할 수 있다. 예. 바이오엔테크가 최근에 오른 상황을 보면 이미 다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흔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다나 이런 회사도 이미 뭐 연초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 예. 예. 사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걸 가정하면 백신이 나오는 순간 그 회사들은 꺾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면은 예. 자 미국에서 그러면 화이자 바이오텍 주도한 백신, 네. 뭐 러시아 백신 얘기도 나오고 중국 백신도 나오고 네. 5만 군데서 백신은 다 만들고 있는데 그랬을 때 백신이 미국에서 화이자 같은 그 아주 그야말로 전통 깊고 거대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내 제약회사들에서의 백신 개발은 그래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건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당연히 계속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공급량 자체가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 마다나 사만으로도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한국 그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화이자가 감기약 있다고 한국 제약사가 감기약을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온다 해서 당장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네. 않을 거라고 그래요. 보거든요. 지금 펼쳐놓으신 저걸 보니까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이제 백신 나왔다 하고 나서 기술주들이 조금 밀리고 나스닥이 예. 하루 이틀인가 좀 언더퍼폼하고 다우가 예. 좀 뛰고 하니까 예. 또 로테이션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예? 로테이션.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전에 한번 소장님 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카지노에서 카지노. 개인이 카지노 가서 돈을 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박 기술이 개인이 부족해서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개인은 카지노보다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을 잃습니다. 만약에 카지노보다 돈이 많은 워런 버핏이 카지노에 가서 예. 계속 베팅하면 카지노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률적으로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묶어 더블로 계속 가다 보면.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산수가 개입되는 합리적인 네. 시장이라 할지라도 네. 돈이 많은 사람이 베팅하면 시장은 그쪽 방향으로 가죠. 그렇죠.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는 결국 미국이고 네.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인 미국의 자본들이 어느 시장에 배팅하면 결국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네. 그럴 근거를 내는 게 항상 이 투자은행들, 대표적인 게 골드만삭스죠. 제가 이제 가져온 그림이 골드만삭스가 성장률에 따라서 어느 섹터가 수익률이 좋았는지 비교한 그림입니다. 네, 네, 맨 네. 위에 보면 3% 이상의 GDP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가치주가 항상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리포트를 지난주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 그 2021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3.8% 성장에서 미국 성장률 기준입니다. 네. 5.3% 성장률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저거는 하도 미국의 성장률 이게 무슨 연율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저거는 그러니까 예. 21년 한 해 동안 20년 전년 대비 저 정도 성장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이것과 동시에 골드만삭스가 그러면서 5.3% 3.3% 이상의 고성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가치주를 봐야 된다. 가치주를 봐야 예. 된다. 한마디로 신호를 던져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섹터에서든 버블은 뭐 터진 다음에 알게 돼 있지만 네. 버블은 혼자만 계속 올라가는 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암 덩어리가 암이 나쁜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를 와 융합하지 못하고 지 혼자만 계속 나가는 게 암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면 그게 곧 버블이고 폭락의 전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방지하려면 우리 같이 올라가야 된다.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같이 올라간다는 같이 투게더고 같이 주는 밸류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투자은행들 결국 투자은행들이 큰 손을 하고 움직이기 네. 때문에 이쪽 방향이다라고 일종의 명분을 주는 거고 돈은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자 작년 작년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불과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불과 한 달 전까지 시장은 이끌었던 것은 스테이 앳 홈 비대면 기술주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비대면 기술주는 대부분 다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 보면 비대면 기술주 하면 결국은 핀테크, 그다음에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런 회사는 유럽에 없고 한국에 없고 미국만 있습니다. 네. 미국에 견줄 수 있는 회사는 중국에 알리바바 텐센트 정도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해당 섹터에서만 주식시장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예. 한국은 그런 성장주가 없었어요. 뭐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뭐 네이버나 그 핀테크나 카카오 이런 주식이 네네. 있었지만 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 한국에도 있어라고 하는 애플이나 그런 주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골드만삭스가 GDP 예상률 내년에는 백신이 나오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백신이 나오면 그걸 가정해서 5.3%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예. 이제는 가치주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성장주는 미국 나스닥 중심이었고 예. 가치주는 다우지수도 있지만 한국, 일본 이쪽에 많이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왜 가치주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를 가치주로 분류해버렸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반도체도 엔비디아나 AMD처럼 예. 이런 GPU 이런 주식들은 비대면 기술주, 성장주로 분류했지만 메모리, 낸드 이런 주식들은 그냥 가치주로 예, 예. 분류되면서 사실 성장이 제한돼 있어요. 상승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신호를 주고 이와 함께 지난주 보면 IIF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예. 한 달 동안 미국에 있는 투자 자금에서 이머징 마켓 이 주식 투자 자금 흘러온 돈의 규모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어디서 나와서 저 이머징으로 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여기 플러스트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그냥 이머징 어디서 마켓. 왔는지는 예. 모르겠으나 예. 네. 그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0월 말부터 한국에서는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사실 장이 꾸리꾸리 하긴 했지만 그렇죠. 대만은 이미 지금 한 달 전부터 연일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대만 증시 예. 그리고 일본 다 망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제가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3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러면 대만하고 일본 증시는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별로 없습니다. 전통주죠. 네. 대만은 이제 물론 이제 TSMC나 이런 뭐 나냐 테크놀로지 등 일본 비대면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주식이 있긴 하지만 대만 증시도 대부분 반도체 중심의 주식이고 네. 일본도 그렇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결국 한국 주식 아니라 하면서 그 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 삼성전자가 5만 3천 원의 주식 분할하고 나서 한참 그 밑에서 헤맨지가 예. 그죠? 그러다 이제 오늘 이제 뭐 한 6만 5천 원까지도 왔고 그러니 또 하나 이렇게 확인되는 거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버 앞에 존자도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버티면 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뭔가 우리 늘 박스피라는 그 오명에 시달리던 우리 시장에 뭔가 한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예,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주말에 그 미국의 투자 웹사이트 바론스닷컴이라고 있습니다. 바론스닷컴이 이제 그 전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낸드보다는 DRAM 시장이 2021년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자 바론스닷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분석을 하면서 네. 2021년에 주가를 두 배로 올라갈 주식이다라고 후보로 꼽아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일맥상통하는 거죠. 비대면 기술주만 한없이 갈 수가 없고 실제로 백신이 나오면 비대면 기술주들이 얻는 이익이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능성인데 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주식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여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주식을 꼽으라면 반도체, DRAM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DRAM은 대면 주식으로 카테고리로 묶이긴 하겠지만 또 성장주라고 봐도 크게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백신이 혹시라도 뭐 실패한다 하더라도 보면 결국 5G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이 서버 부분 이 가는 방향 반도체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정해질 수밖에 없고 10월에 나온 애플의 스마트폰 5G 스마트폰 자체가 기존의 LTE 스마트폰보다 랜드나 D램 스펙이 2배 이상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12억 대가 팔리던 스마트폰이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퀄컴이 2주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두 달 동안 5G 스마트폰이 2억 대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봤고 내년에는 5억 대 판매할 걸 예정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발표해서 하루 만에 20%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퀄컴. 예. 네. 그러면 전체 반도체 가격을 좌우하는 게 50%가 스마트폰이고 예. 약 30%가 서버용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코로나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못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퀄컴의 예상대로 그다음에 실제로 백신이 나온다면 5G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고 5G 스마트폰이 기존 스마트폰보다 DRAM이나 NAND의 스펙이 2배 이상이라면 옛날에 12억 대가 팔렸다 그러면 6억 대만 팔려도 동급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런 효과도 같이 합쳐지니까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가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면서 가장 내세우려고 하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예, 파운드리 예, 쪽이죠. 예. 근데 이미 작년에 엔비디아에서 그다음에 퀄컴이 파운드리를 수주했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인텔의 CPU를 수주하고 자체 CPU를 만들어서 맥 컴퓨터를 지난주에 신제품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애플의 지금 현재 스마트폰용 이 파운드리는 TSMC에서 하고 있지만 이 PC용이나 이런 CPU는 삼성에서 파운드리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 예. 과거 이제 애플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을 삼성에서 하다가 스마트폰 이제 TSMC로 넘어갔던 이유가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 베꼈다. 옛날에 스마트폰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삼성에서 했었는데 그때 삼성 스마트폰이 옴니아였습니다. 예. 그때 옴니아의 별명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마폰이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갤럭시가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애플은 그 당시 삼성이 우리 파운드리를 갖다가 베꼈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 이후에 스마트폰 관련한 이 파운드리를 TSMC 쪽으로 계속 넘어갔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CPU는 삼성이 주력 종목이 아니고 베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초에 애플 이 CPU가 삼성 쪽에 파운드리 나올 파운드리가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삼성이 D램과 비메모리 반도체를 어우르는 일종의 성장성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일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주가에 반영하고 있고 특히 뭐 외국인이 일단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지난 뭡니까 10월까지도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계속 팔아왔는데 팔았던 자금으로 산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반반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반반 정도니까. 예, 사실 들어왔던 자금이든 남아있던 자금이든 어차피 뭐 다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두 달 동안 증시에서 가장 아이러니컬하게 봤던 게 달러 원 환율과 우리 코스피 흐름이었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가 계속 수개월 이어지면 증시에서 상승으로 갔었는데 전혀 그것과 관련 없이 갔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달러 원 환율만 가지고 추정을 해볼 때 한국에서 주식을 판 돈을 밖으로 빼나가지 않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죠. 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돈과 최근에 미국에서 그 EWI 한국의 ETF 있죠. 한국을 네. EWI에 들어오는 그런 금액까지 합쳐져서 지난주부터 이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 코스피는 분위기 좋은 것 같고 네. 코스닥은 최근에 그러면 약간 미국의 나스닥이든 중국의 심천이든 기술주 중심의 지수들이 조금 못 가는 것처럼 코스닥 뭐 하기야 코스피 대비 너무 많이 예. 금년에 이미 올랐으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조금 차별화된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사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워낙 많죠. 그런데 네. 10억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확정이 되긴 했지만 10억 자체만으로도 일부 큰 손들이 시장에 들어오길 주저하고 있거나 아예 세금이 차라리 세금을 안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물량이 전체 매도 매수에서 잡혀보면 항상 개인 물량이 많다고 개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과거에 모 이제 장관이셨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전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딩하는 투자 자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이 사실 세금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코스닥에 보다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코스피 쪽에 이미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일부 오늘 같은 경우도 따라가긴 하지만 그 상승률이 못 미치거든요. 예. 결국 개인의 코스닥에서 활동하는 큰 손들은 일단 연말까지 크게 뭐 주식 증시를 땡기거나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오른다고 추격 매수,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코스닥하고 코스피 바라보시는 시각이 영 다르시네. 예. 그러면 미소님 보시기에 우리 저기 지금 서학개미. 예. 예. 그게 워낙 얼마나 컸으면은 8월 달에 환율이 안 떨어졌겠어요. 달러 위안 막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예. 하는 와중에도 8월 때 우리는 1180에서 요지부동이었으니까 예. 네. 뭐 무역 수지도 안 좋았지만 그때 보니 뭐 한 달에 한 50억 불 정도의 경상 자본 수지 유출이 나오니 미국 주식 사겠다고 이래 되면은 지금 잘 못 가고 조금 버거워 보이고 차트 보면 아찔아찔한 그 기술주들 충분히 수익을 냈는데 정리하고 이제 우리 코스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코스피도 사실 종목을 보면 지금 이제 대면 기술주 그러니까 조선주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자료로 대한항공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차 몇 개 종목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면 일단 가격이 비싸면 사질 않지 않습니까? 비싸면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의 이제 유튜브 제 멤버십 게시판에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예. 보면 삼성전자 금요일 날 이제 62,500원 고점을 넘어가는데 겁을 내시는 거예요 팔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하면 곧 떨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근데
모든 물체에는 가속도가 붙듯이 가속도가 붙으면 그 관성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폭락이든 버블이든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그 방향이 바뀌거든요. 즉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를 샀다 그래도 뭐 한 천 원, 이천 원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더 싼 주식을 사서 이제 안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차라리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타야 되는데 떨어져서 가격이 싸 보이는 주식들에 들어가니까 이익도 별로 없고 실제로 손실은 더 커지고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후 오늘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이 정도 올랐으면 당연히 하루 때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시 이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싸다고 뭐 은행주나 테마에서 멀어진 주식, 한번 테마로 돌았던 뭐 5G나 이런 주식에 자꾸 싸다고 들어가면 계속 수익이 별로 없다는 점, 그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예. 이 속도나 분위기로 봤을 때 대충 지금 뭐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상 최고치는 2,607포인트잖아요. 예. 장중 기준으로 오늘 같은 페이스로 가면 이거 사나흘이면 가요. 뭐 2~3일이면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더 올라가려면 외국인 혼자로는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개인들이 안 팔면 되겠네. 소위 말하는 기세로만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지 뭐.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참 개인들의,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은 떨어질 때 더 잘 버텨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편해지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5%만 올라가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무조건 지켜라, 이게 일부 투자자의 하나고, 차라리 주식을 안 보고 있는 게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다시 돌아가면 2600, 뭐 2700, 3000으로 가려면 사실 외국인 혼자서는 이게 벅차거든요. 그럼 누가 따라와 주냐면 기관이 따라와 주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핵심이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예. 근데 국민연금의 지금 현재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6.3%로 고정이 돼 있어요. 국내 주식에 대한 예, 투자 비중이 예. 그렇다면 자기들 포트폴리오의 전체에서 전체 자산에 제가 예. 국내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이 16.3%인데 지금 금요일, 월요일,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버린 16.3% 넘어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예그 내부 규정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 방송에서 홍남기 네. 장관 얘기 다음에 국민연금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세상이 변했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커졌으면서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줄여놓고 있다는 거,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최근처럼 외국인이 계속 싸게 저렴하게 주식을 사서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규정도 좀 정치권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결국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니면 그렇구나. 뭐, 예. 아무리 우리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 사회 전문가 집단이 한만 그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도 저 뭐야 여 그 상여처럼 생긴 그 건물 안에 있는 양반들이 그렇죠. 안 움직여버리면은 예. 결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기업의 투자 욕구가 나온다는 그 선순환 그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셔서 이런 법령을 빨리빨리 개정해줘서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도 올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노후 생활도 개선이 되거든요. 장기적인 투자로서 배당금 맞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을 경험하면 굳이 우리나라 돈을 미국으로 빼가서 미국 사람들 네. 좋게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뭐 미국 주식에서 투자한다고 미국 기업에 도움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경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돈의 양이 늘어나면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돈의 일부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경제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 나라 경제 도와줘서 우리 기업은 수출하잖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왕이면 국내에서 돈이 놀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의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주식시장도 키워줘야 되고
그런 관련 법령,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현대 이런 시대에 맞게 해줘야죠. 미소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소속이 아니세요. 예. 무슨 뭐 펀드를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은 네. 짧든 길든 간에 프로핏 테이킹 해가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가면서 그렇게 탁탁탁탁 해가면서 가세요라고 권하시겠어요? 개인들한테는 그거는 한계입니다. 그냥 좋은 종목 네.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쳐다보지 마세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항상 두 개를 같이 하자 주의입니다. 같이 하자. 예, 왜냐하면 저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이건 10년을 보는 주식이다 그러면 월급날마다 계속 사시면 되는 겁니다. 10년을 보는 예. 주식은? 그런데 이 주식만 하면 지겨워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뭐 흐르 올라가는데 제 것만 그대로 있거나 조금만 게 안 올라가면 지쳐서 다 팔고 가면 이게 또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화병 나죠.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주식은 내가 10년을 본다. 그런 주식은 매달 월급날마다 사고 이쪽에서 목돈을 가지고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한다. 매매할 때 이익나는 돈은 또 이 주식을 사는 전략인 거죠. 아하. 계속. 아하.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서 종목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 방송에서는. 뭐 이제 H자동차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은 H자동차가 한국에 뭐가 있노? 어렵네. 예. 아씨 어렵다. H자동차. 예. 예. 그 주식을 지난 수개월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계속 사가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비대면 주식이 백신 나오면 대면 주식으로 간다. 그러면 대면 주식의 대표는 저는 반도체라고 항상 보고요. 이렇게 반도체 위주의 계속 투자를 권했었죠. 그러니까 네. 두 개를 권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가면 지겨워서 못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타서 그런 것도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은 해야 된다 쪽이세요. 손절 그거 괜히 사람 상한다 쪽이세요. 이제 저는 경험상 철학상. 예. 그러니까 종목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남이 이야기해서 종목을 샀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깨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자기가 스스로 납득하고 예. 남한테 자랑할 수 있고 아, 이 주식을 사서 자식한테까지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손절은 없습니다. 그런 주식은 손절하지 않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은 개인 투자자가 길러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친구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떴다방처럼 유료 뭐 이런 투자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그 분들이 사신 주식을 보면 좀 안타까운 주식들이 참 많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이어지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자, 이렇게 혹시나 예. 혹시나 장이 가다가 설만한 요인이라면 뭐가 제일 크게 잡히세요?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12월 8일 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8일이 뭐죠? 미 대선 일정상 12월 8일이 선거인단 확정일입니다. 확정일. 네, 예. 네.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소송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증시에서는 결국 트럼프가 백기 들고 투항할 거야. 왜 모든 언론들, 미국의 여론이 바이든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라면서 그걸 기준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승복할 수밖에 없고 12월 8일 이전에 이게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간다. 그렇다면 증시의 가능성이 낙제는 뭐냐. 12월 8일에 가까이 갈수록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가 없어지는 거죠. 네. 선거인단 확정이 없는데 14일날 투표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1월 4일에 상원에서 뭐 대통령 후보 확정 그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말 소송전이거든요. 이러면 부양책이고 내년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12월 8일에 가까운 12월 초만 해도 선거인단 확정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증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 11월 말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서 오케이 나 졌어 승복해버리면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요?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야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결국 너는 패배 인정할 거야 라고 증시가 가고 있는데 막상 패배하면 그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를 그 중요한 포인트로 예, 보고 있습니다. 저기 미국 대선 이후에 전국
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 상승미 선임도 최대 변수로 꼽았는데 예. 그 점은 저도 뭐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기 CNN 보도에 의하면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내는. 근데 미국에는 CNN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에 7,100만 표에 가까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이나 저쪽에 민주당 사람들 쪽에 트위터도 한번 계속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저 같으면 좀 더 당당할 것 같아요. 트럼프를 꾸짖고 정당한 어떤 정권 이양을 갖다가 하지 않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CNN이나 이런 친구들의 우리 뭐 국내에서 다 안방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한번 뉴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길게 한번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국내 주류 언론들의 보도만 갖고 미국 전국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뭐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약간 트럼프냐 예. 바이든이냐의 문제를 좀 넘어선 얘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소님 한번 예. 삼천 한번 가야죠. 가봅시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